포니입니다. 오늘은 다양한 컬러로 베이스 메이크업을 해볼 건데요. 컬러로 피부 결점을 잡아주고 볼륨을 살려주는 컬러 컨투어링. 지금부터 시작해볼까요? 컬러로 피부 결점은 가리고 볼륨을 살려주는 컬러 컨투어링이 새로운 메이크업 트렌드가 되었는데요. 피부의 대표적인 3대 고민인 푸른톤, 붉은기, 칙칙한 피부를 오늘 제가 컬러 컨투어링 스틱으로 해결해볼게요. 먼저 푸른톤을 보정해주는 컬러 컨투어 듀오 스틱 1호로 푸른기가 도드라지는 다크서클을 활용해볼게요. 어둡고 푸른 피부는 피치 오렌지와 옐로우 컬러로 코렉팅을 할 수 있는데요. 푸른 빛이 강하게 도는 다크서클에는 피치 오렌지 컬러를 발라주세요. 또한 미간이나 콧등에 옐로우 컬러를 발라주시면 얼굴의 푸른기는 잡고 자연스러운 톤업과 볼륨을 살리실 수 있어요. 붉은기가 고민인 피부는 쿨톤 대표 컬러인 민트와 블루로 투명하게 만들 수가 있어요. 레드를 잡는 보색 컬러인 민트를 활용하여 양 볼, 양쪽 코 옆 등 붉은기가 고민인 피부를 중화시키고 뾰루지 흔적이 남아 얼룩덜룩한 부위나 이마, 턱 등에는 블루 컬러를 발라주시면 한 단계 톤업되면서도 더 투명해 보이는 효과가 있어요. 칙칙한 피부톤은 화사한 생기감과 톤업 효과를 주는 라벤더와 핑크 컬러를 사용해보세요. 얼굴에 그늘진 부위들, 특히 꺼져 보이는 팔자주름의 톤업 효과를 주는 라벤더 컬러와 눈썹 선 위쪽과 입가 주변을 밝혀 칙칙한 피부톤을 생기있게 밝혀주는 핑크 컬러로 더 화사하고 볼륨감 있는 피부를 연출할 수 있어요. 컬러 도색 효과로 결점은 잡아주고 볼륨을 살려주는 컬러 컨투어링 완성입니다. 윤기 있는 피부 표현을 하시려면 오일밤을 사용해서 글로잉하게 마무리해보세요.